네, 안녕하세요. EMTV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현재 8포인트 하락하고 있네요. 네, 미국 선물 지수가 약간 빠지고 있고, 코스닥 지수는 1포인트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뭐 오르고 시작했다가 네, 오전장에 계속 뭐 마이너스 20포인트까지 밀렸다가 결국에는 좀 지금 반등이 좀 나와가지고 오늘 1시 지금 좀 넘었는데, 현재는 네, 소폭 하락을 하고 있네요. 오늘 오전장에는 뭐 장이 좋아가지고 네, 모든 종목이 거의 네, 많이 올라가다가 장이 20포인트까지 밀리니까 네, 종목들도 조금 네, 파란색이 늘어나면서 좀 밀렸습니다. 결국에는 뭐 안심 종목은 네, 오늘 또뭐 대박을 실현하고 있네요. 네, 특히 여러분들 네, 카스 네, 안심 종목 뭐 재료가 붙어서 네, 빠질 생각도 안 하고 또 오늘도 또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5,000원을 다시 돌파를 했습니다. 2,400원, 500원에 네, 매수 추천을 했었고, 전에도 뭐더 저렴하게 추천했던 종목인데, 결국에는 여기서도 뭐 더블이 나왔죠. 네. 진짜 돈만 많으면 네, 안심 종목 가지고 농사를 지면은 뭐 자잘한 거 신경 안 써도 네, 엄청나게 돈을 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래산업도 마찬가지로 오늘 뭐 최고점을 돌파하면서 결국에는 19,000원을 돌파했네요. 19,000원을. 네. 어제 고점에 잘 팔은 줄 알았는데 더 올라가네요. 이런 식으로 안심 종목은 생각 외로 또 네, 많이 올라갈 때도 있고 또 바로 또 내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점에 팔기는 힘들고 네, 결국에는 분할 매도가 제일 좋은데, 뭐 상상 외로 많이 올라가는 건 여러분들이 농사를 져야만이 먹을 수가 있어요. 농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심 종목만 볼줄 알면 네, 큰 돈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종목을 볼줄 모르면 주식에서는 힘들어요. 수익 내기가. 네. 안심 종목 올라가진 않아도 큰 손실을 뭐 반도박이 난다든가 뭐 이런 건 없잖아요. 계속 빠지는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목만 볼줄 알면 주식을 이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네, 우리 엑토지 소프트가 네, 최고점을 돌파를 해가지고 오늘 현재 1,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추천을 제가 못했고 좀 올라갔을 때 했는데 그래도 네, 올라가죠. 워낙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네, 더 올라갈 수 있어가지고 고점에서도 추천을 한 건데, 빠지면 뭐더 잡으면 되니까 네, 걱정 없이 들어갔는데 현재 네,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뭐 이런 종목은 뭐 15,000원까지 갈지 2만 원까지 알 수가 없어요. 최고점 2만 원이 넘기 때문에 일단 전저점 13,000원까지 네, 이런 식으로 보고 네,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이런 종목도 안심 종목이라 농사를 진다면은 뭐 2만 원, 뭐 15,000원, 2만 원까지 뭐 충분히 볼 수가 있겠죠. 네, 엑토저 소프트 아주 뭐 좋습니다. 뭐 다른 종목도 지금 뭐 힘을 받고 올라가고 있고, 네, 일성신약도 뭐 올라가진 않아도 오늘도 99,000원까지 오전장에 전고점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막 88,900원. 네, 뭐 수익권 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막 8만 1,000원에서 5,000원 사이에 매수하라 했는데, 뭐 제일 안 움직이는 종목이지만 그래도 안전하고 네, 이런 종목은 원래 농사를 지어야 되는 종목인데, 그래도 10% 정도는 수익권에 네, 5% 10%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보다는 좋다겠죠. 아무리 안 가는 안심 종목이라 그래도 대형주보다는 좋습니다. 네, 오늘 또뭐 상담이 왔는데 아주 뭐 기가 막힌, 마음이 아프죠. 네, 마음이 아파요. 오늘 아침에 뉴스에도 네, 가짜, 네, 가짜 전문가, 뭐 30억을 뭐 해먹었다잖아요. 여러분들 전문가를 모르고 그렇게 하니까 사실 진짜 전문가보다 네, 가짜 전문가가 돈은 더 벌어요. 네, 그런 사람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뭐 환불이 어디 있어요? 환불이. 오늘 상담 오신 분도 거기에 걸려 들어가지고 몇십만 원을 입금을 했는데, 종목도 엉뚱한 거 줘가지고 또 종목 중개에서도 손실을 보고 아주 뭐 멘붕이 와가지고 아침에 상담을 좀 했는데, 저한테 상담했던 분인데 그냥 했어야 되는데 딴 데에 또 네, 눈을 돌려가지고 또 손실을 보고 그랬다고 또 아주 마음이 아픕니다. 환불해달라고 네, 했더니 위약금을 1,000만 원을 내라고 하더래요. 1,000만 원. 그러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1,000만 원을 위약금을 내라고 뎁대던 뭐라고 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머리도 아프고 해가지고 아주 멘붕이 왔대요. 경찰에 신고를 하라 했더니, 아유, 신고고 뭐고 지금 죽겠대요. 여러분들이 그래가지고 그런 걸 당하면은 만사가 귀찮아요. 그러니까 포기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더 활개를 치는 거예요. 진짜 사람을 볼줄 알고 여러분들이 좀 전문가가 긴가 아닌가 점검을 좀 하라고 했잖아요. 점검을 하지 않고 그냥
큰 돈을 갖다가 들이밀으니까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마음이 급해서 그래요. 마음이 급한 사람이 사기를 당합니다. 네. 마음이 급하니까 뭐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검증할 시간이 있어요. 그냥 뭐 팔랑귀가 돼가지고 그쪽에서 주는 종목, 여러분 핸드폰 문자 많이 오잖아요. 급등 종목 다 맞아요. 거기 그 아주 아침에 다 급등합니다. 그래서 시간에 상한가 친 것만 골라가지고 문자를 보내요. 그런 거 여러분들이 좀 알고 해야 돼요. 아, 시간에 상한가 그런 걸왜 만들어 놨는지, 시간의 거래를 나는 왜 만들어 놨는지 이해가 안 가요. 아, 정규 시장에서만 하면 되지. 왜 시간의 거래까지 만들어가지고 그런 것도 다 그런 사람들이 이용을 해먹잖아요. 시간에 상한가 친 거, 그 다음날 급등하는 거, 그건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 것만 골라가지고 내일 급등할 종목에서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냥 딱딱 맞추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돈 입금하고서를 그냥 이렇게 당하는 겁니다. 핸드폰 문자 오는 종목 한번 찍어봐요. 다 시간에 상한가 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이 좀그 정도는 어느 정도는 노력을 하라겠잖아요. 네, 그 사람 말만 듣지 말고 댓글도 좀 보고, 그리고 또그 사람 유튜브 방송한 거 최소한 몇달 전에 한거 종목 준게 어떻게 움직였나 좀 점검 좀 해보고 확인을 하고 해야 당하지 않는 거예요.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주식도 모르면 당하고 전문가도 모르면 당하고 뭐하고 모르면 당하는 겁니다. 모르면은 좀 알고 어느 정도는 신경을 써야 돼요. 네, 이런 전화가 올 때마다 아유 제가 아주 뭐 그냥 아, 남녀 같지가 않아요, 남녀 같지가. 돈이 많은 사람이, 몇억 갖고 하는 사람이 뭐 몇백 레벨면, 그거 뭐 벌면 되지만 별거 아니지만 대부분 보면 돈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특히 여러분들이 어려울수록 더, 네, 급할수록 돌아가라겠잖아요. 급할수록, 네. 아, 급할수록 돌아가야지, 아, 너무 서두르면은 더 당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돼요. 최소한의 노력은. 그렇기 때문에. 그 상대방 말만 믿고 핸드폰 문자 오는 거 얘기하는 거, 그리고 뭐 증권 TV 전문 방송이라고 해가지고 또다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거기도 진짜 전문가가 있고 또 실력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로 네그 검증을 하고 해야 돼요. 지금 검증을 못 하고 있으면 처음에 조금 해봐서 네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면 그때 조금 많이 하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처음부터 그냥 뭐 해버리면 그냥 당하는 겁니다. 네, 오늘도 그냥 소소하게만 챙겨봤는데, 아, 현재는 만 99만 원, 100만 원 정도 챙겨봤습니다. 네. 아, 일단 올라간 거, 네. NK물산 절반 매도해가지고, 네. 한번 어제 저점에 잡은 거 한번 일부 매도해서 챙겨보고, 그리고 쌍방울, 네. 쌍방울 오늘 또 700, 670원까지 올라갔네요. 그래가지고, 또 40만 원 챙겨봤습니다. 아, 그리고 헷지 혼자 들어간 거는 오늘 100만 원 까먹었다가 5만 원 먹고 나왔네요, 결국에는. 근데 현재 1시까지, 네, 이 정도 챙겼으니까, 근데 끝날 때까지 이제 또한 200을 챙길지, 여기서 마무리가 될지는, 네, 아, 지나 보면 알것 같습니다. 네, 소소하게 챙겨야 한달 가면 큰 돈이 돼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챙겨가면서 여러분들이 크게도 먹고 와야 되고, 항상 뭐, 다 먹을 순 없어요. 네, 아, 미래산업이, 네, 아주 뭐, 결국에는 고점을 찍고, 네, 19,700원을 찍고, 최고점 찍고, 지금 18,000원까지 금방 내려왔네요. 아, 윗꼬리를 길게 내밀고, 원래 오늘이 최고, 네, 아, 매도 타이밍인데, 사실은 어제가, 네, 전고점, 최고점 18,000원대가 전고점 했었거든요. 그리고 어제 뭐 팔긴 잘한 건데, 결국 꼭대기에서는 못 팔아요. 다는 못 먹는다겠죠? 더 가면은 뭐, 밑에 잡은 사람도 먹어야 되니까, 아, 그런 거 여러분들이 선심 쓴다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먹으면 됩니다. 아, 주식은 먹고 팔면 성공하는 거예요. 얼마나 먹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뭐 은행에 넣어놔봐요. 뭐 돈이, 이자가 붙는가. 아, 그리고 고점에 잡은 거는 여러분들이, 네, 단타로 들어간 거는 오늘 아침에 이화전기를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못 들어갔어요. 아침에, 아, 동시효과에 무조건 잡으라고 하려고 단타로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아, 갑자기 또 상담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 통화하다 보니까 벌써 시작이 됐더라고요. 봤더니 벌써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아, 아침에 좀 바빠가지고, 마음을 먹고 있다가도 네, 이렇게 잊어버리고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어제 상한가를 쳤기 때문에 오늘도 네, 그장 중에 상한가 뭐칠 수도 있고 아니면 네,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많이 오르지 않고 시작하면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네, 많이 오르지 않고 시작해가지고 들어갔으면은 10% 이상 수익은 봤는데 뭐 지금 팔아도 수익이네요. 2,520원에 들어가서 2,9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아까 2,800원대에서 얼마든지 팔 수가 있었는데 만주만 들어갔어도 뭐 그냥 300만 원 정도
네, 천주 들어가서 30만 원 수익이 났는데 오늘 아침부터 그냥 전화가 오는 바람에 잊어버렸습니다. 네, 액토지 소프트 네, 올라가고 있죠. 네, 이 종목 좀 들고 있다가 수익이 좀 충분히 나면은 네, 여러분들 매도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점 네, 8,500원이 아주 기가 막혔었는데 이 종목도 제가 깜빡했다고 좀 고점에 추천을 했지만 그 수익이 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실현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안심 종목은 좀 올라갔다가 빠져도 걱정이 없어요. 더 사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은 안심 종목을 해야 돼요. 네. 지금은 뭐 대형주도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들기 때문에 최고입니다. 안심 종목이 최고. 네, 주식 종목도 안심 종목으로 수천억을 벌었고, 그리고 네, 피터리치도 마찬가지고, 원래 주식으로 큰돈 버는 사람들은 네, 종목을 볼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 사람들만큼 현명하게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욕심 부리지 말고 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 네, 안심 종목이 뭔가 알아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해야. 마음도 편하고 좀 빠지더라도 뭐 반두막도 안 나고 안심종목 리먼 사태 같은 거 와야나 반두막이 나요. 작년 3월달 폭락장 그런 거 나와야 다른 종목은 그런 거 5분의 1 토막 납니다. 3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 어떤 거 10분의 1 토막 또 나요. 그렇기 때문에 회복력도 느리고 몇년 갖고 있어야 되고 이거는 바로 그런 장이 해제가 되면 바로 회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기도 쉽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심종목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6월달 오프라인 교육 여러분들 종목 보는 법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아주 뭐 이거는 엄청난 교육이에요. 대한민국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뭐 가격도 네, 리딩비밖에 안 되는 거고 여러분들 엄청나게 저렴한 거니까 관심 있는 분은 문의를 하시면 돼요. 네, 주식 뭐 몇백만 원 아니 그만두고 몇천만 원도 금방 까먹잖아요. 네, 그 리딩비도 안 되는 비용이 아까워가지고 몇백이 아까워서 여러분들 주식 어렵게 하고 돈 까먹고 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네, 알고 해야 됩니다. 6월달에 지금 자리가, 네, 지금 뭐 거의 다 차가니까, 문의를 하시고, 그리고, 7월달은, 네, 7월, 16일날인가 잡혔다고 했죠, 어제? 토요일날, 네. 토요일날이니까, 7월 17일날이네요. 7월 17일날, 토요일날 잡혔으니까, 토요일날 받으실 분은, 네,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미리 신청하시면 네, 교육비 뭐몇 배도 뺄수 있고 운영자금이 많으신 분은 적어도 교육비 정도는 여러분들이 뺄 수가 있으니까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면 좋습니다. 네, 오늘 방송 이만 마치고 네, 내일 아침 방송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음TV였습니다.